안녕하세요. 진 약사입니다.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기 믿음이 얼만큼 되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시죠. 저도 제가 옥토밭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옥토밭 좀 나에게 후한 건가? 그러면 가시밭인가? 아니 또 가시밭 너무 그거는 나를 혹평하는 건데 돌이 좀 섞여 있나? 왜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가지 비유 있잖아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 같은 사람들, 그리고 길가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고 가시밭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흙이 얇은 돌밭, 또뭐 옥토밭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옥토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금방 잊어버리면 그것은 이제 흙이 얇은 돌밭이나 아니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기뻐하다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면 그냥 없어지는 거고. 그렇죠. 제가 새들이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게 아주 조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이제 농장이 저희가 있는데 그 농장에 이제 몇개 이렇게 그 나무가 있어요. 보리수라는 게 아주 동그란 보리수 빨간 열매가 있는데 그게 와, 한날 세상에 새가 와서 먹었는데요. 정말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은 거예요. 그거를 사람이 따면 이런 큰 이렇게 통에 들통 같은 거에 몇 통이 나오거든요. 근데 세상에 따도 따도 이게 땄는지 안 땄는지 그게 표시도 나지 않던 그 보리수를 세상에 어느 한순간에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는데, 와, 새가 정말 먹성이 좋구나. 그 생각을 제가 처음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조금 먹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도적질을 해간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 이렇게 제가 비슷한 이야기를 대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신앙인가, 이게 불신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사무엘 시대,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있었잖아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는데 그 한나가 어머니잖아요. 한나가 서원에서 아들을 낳아서 이 사무엘, 어린 사무엘을 젖대고 난 뒤에 엘리 제사장의 이제 성막에, 실로에 있는 성막에 아이를 맡겼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성막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아직 사무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이상이 그에게 임했죠. 그래서 아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잖아요. 사무엘은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었고 그때까지 너무 어렸기 때문에 자기 그 주인인 엘리 제사장이 자기를 부른다고 생각해서 그 어린아이가 참 예쁘죠. 쫓아가요. 자다가 일어나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가요.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엘리 제사장이 그렇게 말하니까 도로 가서 누워요. 이렇게 한세 번을 했는데 세 번째쯤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아는 거죠. 아, 이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겠구나.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해줘요. 다음번에 또그 음성이 들리거든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이제 그 아이 사무엘이 알았다고 하고 가서 누웠더니 이제 네 번째 여호와의 음성이 임한 거예요. 그때 이제 시키는 대로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그 아이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의 집에 그 임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집에 큰 일을 행하리니 듣는 자마다 다그두 귀가 울리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엘리 제사장 집에 그 아들들이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 이것은 어떤 예물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겠고 내가 그 집을 멸망케 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필
그 아이 사무엘이 받은 그첫 번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의 집에 멸망이 임할 거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어린 사무엘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어요. 근데 다음날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물은 거예요. 네가 한마디도 숨기지 말고 나한테 말해라. 만약에 네가 한마디라도 숨기면 네가 벌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맹세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 사무엘이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집에 내리시겠다고 말한 그 무시무시한 심판에 대해서 다 얘기를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그 다음 엘리 제사장의 반응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이 엘리 제사장의 한 말이 믿음일까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시리라.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무슨 성경에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거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을 해주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게참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두고두고 오래 생각해서 더그 속에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한것 같아요. 이 부분도 그랬었는데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자기 집을 지금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긴 하셨어요.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단언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아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건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저희 교회 어떤 그좀 젊은 여자 집사님 오래 전이에요. 젊은 여자 집사님이 한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그분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어요. 그 나름대로 믿는 그 믿음 잘 점검해야 되거든요. 그 자매님은 그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시지만 내가 기도를 하든지 기도를 하지 않든지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기도를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괜히 하나님만 힘들고 나는 응답을 받지 못할 거고 내가 기도를 안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결국 자기한테 이루어질 거니까 자기는 그냥 그렇게 뭐 잠잠하게 편안하게 그냥 품위 있게 예배만 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분은 다 하셨어요. 기도 빼고 나머지 다 하셨어요. 기도도 아주 손을 드는 것조차도 싫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얌전히 있다가 예배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도 그런 분이었거든요. 제가 참 답답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저 집이 기도 견적이 보통 나오는 집은 아닌데, 근데 저분이 뭐 착하고 나보다 훨씬 성품이 좋으니까,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저렇게 한결같이 예배하니까, 예배는 빠지지 않으니까 저걸로 해서 하나님이 뭐 이렇게 은혜를 주실 건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결론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고. 이런 유가 뭐예요? 마귀예요. 우리 모두가 다 마귀에게 도적질을 당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엄연히 악한 권세가 있어요. 그것이 욥기서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떠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귀신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하는데 왜 그렇게 내 기도는 오래오래 안 들어주시고 그러시냐 이렇게 할수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분명히 말했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 희생을 자기도 당했잖아요. 베드로도 분명히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정말 가장 열심히 신앙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결정적인 시기에 자기는 완전히 지옥 자식이 될 뻔했잖아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떠나버렸으니까 통곡했으니까 통곡하고 나서도 예수님께로 돌아올 어떤 그런 그 믿음의 그 파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중보했나니 기도했나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의 중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알수 없는 게 베드로의 인생이었거든요. 그게 마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마귀가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노니.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도적질해, 우리 마음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도 소용없을 것이라는 그 얘기, 마귀가 그 사람의 마음에 깊이 심어준 그 사람 나름의 신앙인데, 그거 하나님 편에서 보면 불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제사장 엘리가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이게 불신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슷한 것을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뭐 사람들이 보통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히스기야 왕에게 그 선지자가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였나? 왜 얘기했잖아요. 히스기야 왕한테 네가 네 삶이 오늘 끝이리라. 네 삶을 정리하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네가 이제 네 삶을 정리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보고 얼마나 기도를 했어요. 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내가 주의 앞에서 성심과 성실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통곡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가 그 돌이켜서 자기 집에 다 가기 전에 그 길 노중에 벌써 말씀하셨어요.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았다고, 너는 돌아가서 그에게 얘기하라고, 그러면서 그에게 15년의 연수를 더 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요나서에 보면 선지자 요나가 뭐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가지고 그 성읍에 대해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요나가 그게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다가 결국 큰 물고기에 밥이 되었었잖아요. 근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물 바깥으로 이렇게 토해내게 한 다음에 이제 요나가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었는데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요나가 그 성읍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3일 길인 그 니느웨 성읍을 하루 길 동안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3분의 1만 다닌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3분의 1만 순종했는데 메시지도 너무나 간결해요.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세상에 그렇게 간단할 수 있어요? 정말 성의가 없는 거죠. 요나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그 요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이방인들이요, 두 가지 반응 아니겠어요? 이게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라, 이게 믿음이라면 믿음이고 안 그러면 뭐 요나를 돌로 쳐 죽이든지 어떤 이런 우리 성읍에 와서 이런 망령된 말을 한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랬는데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이 왕으로부터 뭐 여종들 그 밑에 가장 비천한 자까지 전부 다 그 말 앞에 옷을 찢고 죄를 무릅쓰고 회개했어요. 그러면서 왕이 선포했잖아요. 이제부터 얼마 동안 그 짐승들조차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혹시 아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뜻을 돌이킬지 혹시 아느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의 그 복음서에 이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은 그 시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하는 것을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 엘리 집에 대해서도 아이 사무엘에게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엘리가 옷을 찢고 회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말할 만한 어떤 그 마음의 열정도 이미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기껏 그 입에서 하는 말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져서 무기력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봐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 사람들이 아까 그 자매님처럼 말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자기는 기도한다라고 생각하고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거야. 남편이 아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해. 이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기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나님은 선하시잖아. 그 선하신 하나님이 뭐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겠어?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죠. 조롱이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값을 하나님의 선하심에 다 밀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선하시니까 내 죄는 뭐 어떻게 좀 해주시지 않겠어요? 제가 뭐 그렇게 크게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제 예배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는 거죠. 십자가,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런 거안 해도 우리는 그렇게 큰 죄를 짓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이대로 말씀하시고, 우리도 이대로 예배하고, 그냥 이렇게 무던하게 묻어가면 다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건 거예요. 이거 전혀 믿음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는 각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붙잡아야 되고요. 정말 그 말씀의 기이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래야 되고, 내게 어떤 심판의 메시지나 어떤 무거운 말씀이 왔을 때그 말씀을 그 즉시로 잠깐 은혜로 받고 예배 시간에 밖으로 나가자마자 잊어버리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그 말씀의 어떤 부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가 이런 것을 질문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꿈을 꾸었는데요.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정말 대단히 은혜로운 예배가 있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꿈에, 그런 은혜로운 예배가 막 끝난 직후에 제가 놀라운 광경을 보았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다 우상 숭배자의 옷으로 갈아입은 거예요. 다 머리 삭발하셨더라고요. 세상에 전부 다 절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항상 이런 식이래요. 예배의 은혜는 많이 받는데 사람들이 예배 끝나자마자 다 자기의 본래 행위대로 돌아간대요. 그 본래 행위대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 예배, 금방까지 예배했던 그 사람들이 다 우상숭배자로 탈바꿈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나가자마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갈 길이 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이다. 이게 믿음의 고백 같지만, 믿음의 고백이 될 수도 있지만, 정반대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냥 자기 불신앙을 합리화하는 그런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아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심판을 거두실지 혹시 아느냐, 그 니느웨 왕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온 성에 금식을 선포하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였던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품어야 되고, 그런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봐야 되는 거겠죠. 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결실한다라는 것은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신앙생활 하다가 한 번씩 저희 안에 있는, 제 안에 있는 굳은 마음과 부딪힐 때가 있고, 제 속에 있는 가시와 엉겅퀴와 맞닥뜨릴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과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선한 말씀에 내가 나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어떤 거겠어요? 그런 내 삶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계속 낙심이 찾아오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찾아오는 것도 내 안에 가시와 엉겅퀴와 맞닥뜨리는 그런 일이 되겠죠.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내게 꽉 들어차 있어도 나는 예배를 선택하리라 하는 것이, 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하리라, 한 시간이라도 더 기도하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그 기도의 자리로 가서 끌어안치는 것이 이런 내 안에 두려움과 타성과 싸우는 몸부림이 될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이 그런 기도자, 그런 예배자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생각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그쓴 잔을 마다하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한 것은 우리에게 해가 될지라도 그것을 바꾸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엘리처럼 우리가 고백하며 타성에 젖어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의 고백을 본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아느냐,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지 혹시 아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탓하신다 할지라도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앞에 복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라는 그 귀한 말씀을 오늘 붙잡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 말씀을 참으로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더욱 강력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바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리한 성령의 칼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길이 영영이 끝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